슈아님의 본명은 예슈아로 이름 부분이 슈아를 활동명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또한 이름을 한국 한자음으로 읽게 되면 입 옆에 펼서, 빛날 화를 사용한 엽서화라는 아주 예쁜 이름이 나오게 돼요. 얼굴만 보게 되면 한국 사람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 슈아님의 국적은 대만으로 정식으로 데뷔한 걸그룹 멤버들 중에서 트와이스 즈웨이에 이어 두 번째 대만 국적 멤버예요. 슈아님은 어릴 때부터 TV 속 연기하는 배우들의 모습을 보며 연예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었는데요. 그래서 평소 가족들에게도 난 꼭 TV에 나올 거야 라고 이야기했었다고 하네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매일같이 혼자 연기 연습을 하고 지금 내 앞에 관객이 있다는 생각을 하며 여러가지 상황극도 하였다고 해요. 학창시절 당시에 대만에서는 K-POP이 유행이었었는데 슈아님 또한 친구들을 통해 K-POP 문화를 접하여 친구들과 함께 안무를 따라 추면서 놀기도 하고 한국 드라마를 보며 지내기도 하였다고 하는데 이러한 사소한 계기들로 인해 슈아님의 꿈은 배우에서 가수로 꿈이 바뀌게 되었다고 해요. 특히 슈아님은 가수 현아님과 샤이니의 팬이라고 밝히기도 하였어요. 가수가 되고자 마음을 먹은 슈아님은 예술학교에 입학하여 많은 것을 배우고 혼자 춤 연습도 하며 지내다가 어느 날 친구들이 큐브 엔터테인먼트 오디션을 보러 간다고 하여 궁금한 마음에 따라갔다고 해요. 오히려 슈아님이 합격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여담으로 슈아님은 흰 티에 평범한 바지를 입고 민낯인 상태로 오디션을 보러 갔다고 해요. 17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오디션에 합격하여 타국을 가야 하는 상황에 슈아님은 많은 고민이 되었지만 후회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두려움보다 컸기 때문에 한국으로 오게 되었어요. 하지만 소속사의 계속되는 평가와 시험에 자신의 부족한 실력을 깨닫고 항상 제일 늦게까지 연습실에 남아 연습하였다고 해요. 이러한 노력 끝에 결국 슈아님은 큐브 엔터테인먼트에서 비교적 짧은 기간인 1년 6개월가량 연습생 생활을 하고 여자 아이들로 데뷔하게 되었어요. 큐브 엔터테인먼트에 슈아님이 처음 입사하였을 때 직원들이 진짜 예쁘네 들어왔다며 웅성웅성 거릴 정도였다고 해요. 현재도 슈아님은 아이들 내에서도 대표 비주얼 멤버로서 흑발 생머리에 피부도 하얗고 수려한 동양미가 돋보이는 미모로 단아하면서도 청초한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또한 청순 그 자체인 과거 사진이 공개되고 나서 만인의 첫사랑 여라는 별명이 생겼다고 해요. 여담으로 슈아님은 무대에서 조명을 비추면 이목구비가 안 보일 정도로 피부가 굉장히 하얘서 톤다운 메이크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게다가 공식 영상이나 예능에서도 그냥 민낯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민낯도 굉장히 예쁘다고 해요. 슈아님은 다른 외국인 멤버들보다 한국어 발음이 다소 서투르고 보컬 실력이 조금은 부족한 탓인지 활동 초기에 보컬 분량이 가장 적은 편이었고 춤 또한 무대에서 긴장한 기색이 역력하고 몸이 뻣뻣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데뷔 후에도 자신이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연습실에서 연습하다가 가장 늦게 나가는 멤버라고 해요. 이러한 노력으로 슈아님의 보컬 파트는 점점 늘어나고 춤도 이젠 잘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일 정도로 춤 실력이 크게 상승하였어요. 키가 161cm인 슈아님은 키가 큰 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팔다리가 가늘고 비율도 좋아서 키가 170cm 정도 돼 보인다는 추측이 많아요. 특히 하이웨스트 형태의 긴 바지를 입거나 롱스커트를 입을 때 유난히 키가 더 커 보여요. 슈아님은 평소 민낯으로 다니는 것을 좋아하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왜 화장도 안 하고 네일도 안 하고 염색도 안 해? 라고 물어본다고 해요. 하지만 자신은 많이 꾸미지는 않지만 자기 자신이 소중하다고 여기고 항상 당당한 이 모습 그대로 자신을 사랑할 것이라고 밝혔어요. 같은 팀 멤버인 수진님은 슈아님이 한국에서의 첫 친구예요. 슈아님이 한국말이 굉장히 서툴러서 다른 연습생들은 슈아님이 말을 못 알아들을 때 수진님은 옆에서 계속 들어주었다고 해요. 슈아님은 대표적인 수진 바라기로서 항상 수진 옆에 껌딱지처럼 붙어있고 수진을 자기야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해요. 또한 그렇게 힘든 시기에 옆에 있어준 수진님이 정말 소중한 존재라고 밝히기도 하였어요. 슈아님은 얌전하고 차분한 인상을 주는 미모를 가진 것과는 달리 팀 내에서 가장 비글미 있고 엉뚱하고 사차원인 멤버예요. 팀 내에서 막내지만 멤버들을 가리지 않고 몰이를 하기도 하고 장난을 많이 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어리고 엉뚱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는 달리 슈아님은 책 읽는 것을 좋아하고 자신만의 가치관이 뚜렷하여 생각도 깊다고 해요. 실제로 목소리와 음색이 갭이 조금 큰 슈아님은 한국어로 말할 때는 막내스러움이 잔뜩 묻어나오는 하이톤인데 중국어로 말할 때는 선배스럽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차분한 톤을 가지고 있어요. 여담으로 한국어 톤은 팀 멤버인 수진을 보며 따라하다 보니 굳어졌다고 해요. 한국에 오기 전에 굉장히 편식이 심한 편이었던 슈아님은 예전에 채소를 정말 싫어해서 먹지 않았었지만 현재는 채소를 즐겨 먹는다고 하네요. 여담으로 슈아님은 초콜릿과 제육볶음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밝히기도 하였어요. 슈아님은 같은 팀 멤버인 우기님과 함께 모바일 배틀그라운드를 즐겨서 한다고 해요. 다른 멤버들 말에 따르면 이 두 명이 같이 게임을 하게 되면 방 안은 총소리랑 오더를 내리는 목소리로 가득
아득하다고 하네요. 눈싸움을 굉장히 잘한다고 알려진 슈아님은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배우 김용건님을 상대로 3분 동안 눈싸움을 하여 이긴 적이 있어요. 게다가 아는 형님에 출연하였을 때도 3명과의 눈싸움을 연달아 모두 이겨버렸을 정도로 눈싸움 실력자예요. 슈아님의 주사는 술을 계속 마시는 것이라고 하는데, 하지만 혼자 마시는 것이 아닌 옆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마시게 하는 것이라고 해요. 이러한 주사와는 반전으로 슈아님은 아이들 멤버들 중 가장 술을 못 마신다고 알려져 있어요. 아이들로 데뷔하기 이전에 슈아님은 10cm의 대표곡인 팻 뮤직비디오에 약 5초가량 출연하였었어요. 슈아님은 어릴 적에 물에 빠져 위험했던 경험이 두 번 정도 있어서 물 공포증은 물론이고 강과 바다에 대한 공포증도 있다고 밝혔어요. 그래서인지 뮤직비디오를 촬영할 때 멤버들이 수영장에서 노는 장면에서 슈아님은 보이지 않았어요. 슈아님은 3녀 중 둘째로 친언니가 있는데요. 친언니는 슈아님과 정말 쏙 빼닮았다고 알려져 있어요. 같은 팀 멤버인 미연님이 증언으로는 친언니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닮았다라고 하였어요. 이 영상 내용은 모두 인터넷에 기반한 자료들을 정리하여 만든 것이라 사실과 조금은 다른 내용이 있을 수 있어 그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잘못된 내용이나 TMI 내용에 대하여 추가하실 내용이 있다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오늘도 포비 하나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